경기도의회 의장 장양국입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좀처럼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역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선제적인 대응으로 추가 확진 없이 무사히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확산 양상은 이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전까지의 확산이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감염이었다면 현재는 산발적이고 광범위하게 감염이 이어지면서 그 경로를 예측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은 더 강해졌습니다. 강력한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생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4단계라는 유례없는 방역 조치로 오랜 시간 힘겹게 버티고 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자는 도민들의 고통과 인내가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현재 폭염마저 찾아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민생이 힘써야 합니다. 한 번 더 현장을 살피고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해 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사회적 재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약자들이 받는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 현장에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집행기관에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대선 도전에 따라 도정의 공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힘써야 할 때입니다. 도지사께서도 도민께 약속하셨듯 엄중한 상황인 만큼 그 무엇보다도 방역 활동과 도민 여러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 속에서도 질서 있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조금씩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는 도민 여러분들의 노력을 보며 이 위기 역시 넘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기도에는 1380만 경기도민의 대입기관으로서 민생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 살피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